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에 말씀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식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인간이든 동물이든 전부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 먹을 식물과 동물에게 먹을 거리로 준 식물이 같은 식물인데도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나무 열매 이거를 먹도록 허락했고요. 동물에게는 씨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풀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벌거벗은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를 인간에게 주고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신학적으로 매우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그 전부터 쭉 이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럽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레리꼬 있죠. 레리꼬. 겨울왕국인가요? 레리꼬. 레리꼬. 그게 오늘날 그 사상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레리꼬.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겨울 영화, 그 좋은 영화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세상 가치가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는 노래라고 그래요. 레리꼬, 레리꼬.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버려둬.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절대주의 사조에서 상대주의 사조로 바뀌면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제 오직 절대적인 거라고 한다면 나예요. 나.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천하 없어도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창세기 6장에도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 그것이 심판이다, 그 끝이 멸망이다 그렇게 깨닫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씨를 얘기합니다. 씨. 너희에게 임한 씨는 풀과 같지 않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온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란 말은 그냥 식물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라고 그런 것을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안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람이 가장 복된 위치에 서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술을 길게 했냐면 오늘 말씀 25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들을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24절 한 절만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두 개 다 중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재물을 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선순위가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1번, 재물도 1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과 재물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여러분 그 전에 눈이 나쁘면 몸도 나쁘고 눈이 좋으면 몸도 밝다 그랬는데 눈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몸은 그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도 행복할 것이고 돈이 주인인 사람은 그 인생도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그 열매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살 수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지요.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무시하는 말이거나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고 수고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우리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살아도 염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염려하고, 왜냐하면 돈이 주인인 이상은 그 염려의 굴레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염려가 되고 안 되면 안 돼서 염려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요즘에 이상하게 그 자연인이 좋다 그 프로그램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면 제가 짤방송이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봅니다. 왠지 재밌어요. 그래서 나도 산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토굴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진짜 굴 속에서 나무 돌 틈에서 이렇게 텐트 하나 놓고, 텐트도 아니죠, 그냥 세간살이 좀 놓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동물처럼 사는 거죠, 야생동물처럼.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27억을 보증 섰다가 IMF 때 순식간에 다 날려버린 거죠. 27억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갔는데, 보증을 섰는데 그게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이고 싶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거기 있으면 살인할 것 같아서 산속으로 올라와서 그 분을 삭히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돌 틈에 자면서. 여러분, 27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 야, 그 정도면 인생 발 뻗고 살겠다. 근데 그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신 분들 보면 잘 사는 분도 어쩌다가 있지만 대부분이 불행하다고 그래요. 불행하게 끝나버린대요. 참 신기하죠. 돈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진짜 잘 계산해서 쓸 텐데, 참 값지게 쓸 텐데, 근데 막상 우리 인간이 돈을 가지면 그게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돈은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큼 위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이 돈의 영향력 안에 가로자 서로잡혀 사는 사람의 특징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더마지 못 가져서 염려, 없어져 버릴까봐 염려. 여러분, 돈이 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선포해 줍니다. 너희가 염려해봐라. 한 키라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돈돈돈돈 한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게 주신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그 돈은 덤으로 굴러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저보다 돈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를 이기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교회 일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네 사업 일을 해라, 이런 말이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붙드는 신앙.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품고 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노아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염려한다 한들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이 아, 나한테는 뜬구름과 같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내 귀에는 안 들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나한테 있는가? 말씀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의 씨앗이 아예 없는 사람은 완전히 뜬구름처럼 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돈 100만 원, 200만 원 나한테 붙이지, 이런 말은 나한테 아무 느낌이 없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킹스 나뉴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다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세상이 나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도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주인이시면 그걸로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붙여주시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돈을 흘려보내며 돈의 필요를 충분하게 경험하는 영육간의 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